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의 검수 완박 강행 처리의 마술을 드러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과는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마땅히 전체 회의를 통해 상정해야 함에도 묻지마치 쾌부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많은 언론인들의 요청에도 비공개를 고집하다가 마지못해 공개를 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가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폭거 역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를 계획하고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을 사보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때는 유성정당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유성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호소합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언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5년 전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방관하는 것은 악행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입니다.